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ところに主の豊かな恵みが注が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여러분,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지요. 皆さん、敵なる悪魔はいつも私たちを狙っています。 특히 우리의 그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特に私たちの弱点を狙っているんですね。 어느 날 다윗이 은밀하게 바세바에게 죄를 짓게 되었죠. 다비데가 ある日, 히소야카니 바세테바니 죄를 犯しました.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のことを知っておられ預言者ナタンを送ります. 그때 그 죄를 지적한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自分の罪を指摘した預言者ナタンに対して私は神様の御前で罪を犯しましたと告白するんです。 그러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당신은 주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すると預言者ナタンは神様はあなたの罪を許されました。だからあなたは死なないのですと言います。 그러나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しかしそれからまた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은 第2の 사무엘기쇼 12章 14절의 미言葉です.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도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しかしあなたはこのことによって主の敵に大いに侮りの心を起こさせたので、あなたに生まれる子は必ず死ぬ。 여기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원수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그 얻게 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가 죄를 犯した 時, 다윗은 敵なる 악마니 오인이 아나돌이의 心을 起こさせたと 書いて あります. 비방거리라는 것은 없을 여길 만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돌이의 心을 起こさせたということは 아나돌 찬스를 与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즉 약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말이 자신의 약점을 さらけ出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마음 놓고 이렇게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今日も 히소야카니,本当に平気に罪を犯している人がいるなら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교활한 원수 마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神様を恐れると同時に、ずるい悪魔を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반드시 물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というのは悪魔は私たちの弱点を必ずしつこく攻撃してくるからです.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ある女性の七人さんの証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 그 집사님의 그 어머니는 그 운세라든가 그 점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七人さんのお母さんは運勢や占いがとても好きな方でした.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를 데리고 그 무당집에 그 자주 갔다고 합니다. 시에이さんのお母さんはもう子供の頃から시에이さんを連れて霊媒師その巫女のところによく訪ねていたそうです. 자기도 점 보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다고 했습니다. 에その時は占ってもらうととても不思議で楽しかった面白かったというんですね. 그래서 어머니랑 그 유명하다는 그 점집은 다 돌아다녔대요. 네, 오카상と一緒に 유명한占い師のその店はよく訪ねていたそうです. 근데 어느 날 무당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ある日その霊媒師の巫女がお母さんにこのように言ったそうです.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입니다. あなたは巫女になる運命ですよ. 만약 어머니가 거부하면 딸인 자신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もしお母さんがその霊を断るとその娘さんが巫女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んです. 어쨌든 어머니 아니면 딸 둘 중 하나는 무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とにかくお母さん、それとも娘さん、どっちかは巫女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んです.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お母さんは自分は巫女になりたくないと拒否したそうです. 그래서 그 무당의 그 신기가 딸에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その巫女の霊が娘に望まれると言うんですね. 근데 그 집사님도 점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무당이 된다는 것은 너무 싫었대. 저는 시지상은 占ってもらうことはとても面白かったし楽しかったんですけど自分が巫女になることは嫌だったそうです. 그러던 중에 예수를 믿으면은 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その世の中である人から教会に行けば巫女になれないと言われて教会に通い始めました.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점친 것 지금까지 점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교회에 이때 이마마데 우라나테 모라타 코토오 슈노 미마에니 쿠야라타메테 예수사마오 우케이레탄데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사마오 心から 신지르 요니나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しました. 근데 어느 날 호기심에 친구를 따라서 아주 유명한 절을 갔답니다. 스카시 아루히 고기심에 친구들에 찌레라레 유명한 오테라니 이때 시마이마시다. 그런데 그 절의 스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테라의 오보상이 자신을 미르냐 이나야 고노요니 있다소데스. 너 무당이지. 아나타 미코데쇼. 그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시선은 도대모 놀랐다소데스.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메노마이가 막그라나니 뭐 이유 고토바를 잃어내 しまったそうです.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마타 고노요니 이유노데시다. 여긴 무당 같은 것이 올 곳이 아 여기는 무당 같은 것이 올 수 없는 곳이야. 고코와 미코노요나 모노와 하이레나이 도코로난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래. 그래서 손 도모다치가 손 스테이상의 가오를 지히토 미테이타소우데스. 그래서 친구 앞에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분해 너무 이렇게 분하더래요. 내 도모다치의 마에데 혼토니 하츠카시쿠테 마타 쿠야시 오모이데시타. 그때 정말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토끼 혼토니 나니 난카 이와나키야 토 모타소우데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데모 도 나니오 이에바 이노카가 바카라나카타소우데스.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시카시 그 순간 이키나리 코코로노 오쿠카라 아노 후시기나 자신감이 와이테키타소우데스. 그래서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오보상의 가오를 뭐 맞스그니 니란데 고노요니 사키비마시타. 나는 무당이 아니에요. 私は 미코데와 아리마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私は 예수様을 신지る 人なんです. 그러자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않고 절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오보상은 난니모 이와즈니 오테라나카니 하이테이타소우데스. 그때 하마터면 귀신에게 속아서 속을 뻔했다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혼토니 모스코시데 소노 악마니 다마사레소 다마사레로 도코로다타 토 이마데모 히야세가 데루 토이 아카시데시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마 오시아이마시타. 악마와 무기노 요니 후루이니 카케루 코토 오 네갓테이루 토.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루카노 후쿠인쇼 22쇼 31から 32절의 미코토바데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시몬 시몬 미나사이 사탄가 아나타가타오 무기노요니 후루이니 카케르코토오 네갓테 키키토도케라레마시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다. 시카시 와타시와 아나타노 신고가 나쿠나라나이 요니 아나타노 타메니 이노리마시타. 그러니까 밀가부르는 일이란 쉽게 말하면 알곡과 그 껍질을 이렇게 걸러내는 일입니다. 무기요 후루이니 카케루 토이코토와 무기토 모미가라오 아노 에리와케루 사교난데스네. 껍질과 알곡이 섞여 있는 데서 그 알곡을 그 알곡을 골라내려면은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기토 모미가라가 맞았대로 도코로카라 무기だけを 요리分ける 타멘니와 집중력 집중しなければ いけないのです. 하나의 알곡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면은 그 집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粒の 무기도 미노가사나이 타멘니 집중して 태오콘다 사교가 필요다소우데스.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사니 악마와 고노요니 와타시타치오 우치코와소토 무기요 후루이니 카케루카노 요니 와타시타치오 집중시테 미테이르노데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마귀는 그 세밀하게 조사해서 약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카이레바 소레호도 악마와 고막각 시츠코크 시라베테 약점을 사가시다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마귀 집요함이 강하기 때문에 その 악마의 強さ, その 시츠코사와 とても 強いので 이 집요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この 強い 시츠코사に 倒れない 人は いないと言えるほどなんです.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원수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は決してこのようなサタンを悪魔を恐れてはいけ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なぜなら第一ヨハネの手紙4章4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るからです.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긴 자로다. 子供たちよあなた方は神から出たものです. そして彼らに勝ったのです.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あなた方のうちにおられる方がこの世のうちにいるあのものよりも力があるからです. 마귀보다도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悪魔よりはるかに強いイエス様が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るからです.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밀 까버리듯이 우리를 요구할지라도 いくら悪魔が私たちを麦を振る 불가의 요원이 요구してきても 求めてきても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예수様은 そのことを 許さず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たちの 신고가 なくならないように 우리たちの 타면이 돌이나시테 くださる 方だからです.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 소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このように 言いました.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나는 오마에와 온나토의 아이다니, 마타 오마에의 시손토의 아이다니 테키이오 오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카레와 오마에의 아타마오 후미쿠다쿠. 오마에와 카레의 카카토니 가미츠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본래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온나의 시손というのは 본래 예수様의 것을 指します. 그러나 확대하면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しかし広い意味では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今日の神様の子供である私たちのことを言うのです.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해를 입지만 우리의 손에는 그 발뒤꿈치 그 상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오타가이니 희가이를 受けるんですが, 우리たちの 희가이というのは 카카토를 噛みつかれることほどなんです. 원수 마귀의 피해는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敵の 희가이というのは 頭が 踏み砕かれることなんです. 그 마귀 쪽의 피해가 훨씬 크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호우가 하루가니 희가이가 大きくて 치명적인 ものなんです.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たちは 시리즈카즈니 마지막까지 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그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은 실질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子供である 우리たちにとって 악마との 戦いというのは 実際的な ものであり 운명적인 ものだからです. 마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先ほどの 미코토바데 악마의 시손과 온나의 시손との 아이다니 악의를 오쿠と 書いてあ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このような 流れの 위에 오늘 본문을 もう一度 見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본문 내용은 바르지 못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자기의 그 소원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재판관이 訴える 야모메의 話です.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과부가 강렬하게 끈질기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 야모메가 재판관이 찾아내て 敵を 아이테오 사바이테 くださいと 訴えるのです. 그랬더니 바르지 못한 그 재판관이 그의 소원을 들어 주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다시くない 재판관데 아르노니모 かかわらず 彼女の 願いを 聞いてあげたという 내용なんです.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しかし この例え話の 결론은 最後に 書いてあります. 그게 혹시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それが 今日の 본문 7節 8節の 미言葉です.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마시테 카미와 요르 히르 카미요 요비 모토메테이르 센민노 타메니 사바키요 츠케나이데 이츠마데모 소노 코토 호테 오카레루 코토가 아룬데쇼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나타가타니 이마스가 카미와 스미야카니 카레라노 타메니 다다시 사바키요 시테 쿠다사이마스.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보고 미마스도 뭐 여름도 히르모 요비 모토메테이르 센민노 타메니 사바카즈니 호테 오카레루 코토가 아룬데쇼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라바레타 센민노 타메니 다다시 사바키요 시테 쿠다사이마스도 카이테 아리마스. 여기서 원한을 이게 원한을 풀어 준다는 것이 그 원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바키오 시테 쿠다사이 토이코토 겐분에 사사시테 미마스토 코노 요나 이미가 아리마스. 심판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스루 후쿠슈스루 또 의미가 아리마스. 그럼 이 원한은 무엇입니까? 네와 사바키 코노 사바키 토와 도노 요나 모노 난 데쇼카. 무슨 원한이겠습니까? 도유 사바키오 유테이루 노 데쇼카.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복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니니 다시테 심판오 후쿠슈오 시테 쿠다사루 또 유테이루 노 데쇼카. 네, 본질적으로는 마귀에 대한 원한. 본질적으로 악마에 대해서 사바키. 바로 원수 마귀에 대한 그런 심판 복수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마에 대해서 사바키, 복수를 해 주다사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이 본문의 이 과부의 이 원한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원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모메가 訴えるべき その裁きというのはまさに私たちにも当てはまる裁きでもあるのです. 우리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たちが 訴えるべき 사바키とは 何でしょうか?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私たちを 타락させ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인 것입니다. 私たちを 유혹시 つまずかせる 악마에 대해서 사바키なんです. 풀지 아니하면 이 가슴에 응어리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래와 사바이테 모라에나케레바 모이시죠 고코로나카니 시코레니나루시카나이모노난데스. 여러분 이러한 원통함이 이러한 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노요나 우타르베키 모노가 아룬데쇼카? 여러분 아리마스카?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이 원함과 이 적개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たちは 악마에 대해서 우타르베키 모노토 敵対心を 抱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죄 탓인데. 고なってしまったのは全部私の罪のせいなのに. 마귀 탓을 하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악마のせいにして裁いてくださいと言ってもいいんでしょうか? 그냥 내가 온전히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私가 ちゃんと 悔い改めを すればい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しかし 今日の 본문의 미코토바から 見ますと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それは 間違った 考え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それが まさに 騙されているのです. 필리핀에서 그 10대 아이들 그 5명을 그 술집에서 일하게 만든 술집 주인이 잡혔습니다. 필리핀에 10대의 女の子たち 5人を 노미야니 하타라카세타 미세노 히토가 捕まりました. 근데 이 10대 여자아이들은 그 산골 깊은 곳에 사는 그 원주민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女の子たちは 深い 야마오크니 쓴데이르 원주민의 子供たちだったそうです. 근데 이 10대 그 아이들이 도망해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었는 신고할 수 충분히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대의 女の子たちはその店から逃げて警察に通報することもできたのにそのようにはしなかったんです. 그 이유가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その理由が麻薬のことだったそうです.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 여자애들에게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 손님 받을 때 마약을 억지로 이렇게 주사한 거였습니다. その店の人がこの女の子たちの羞恥心をなくすためにお客さんを接待するたびに麻薬を少しずつ本当に無理に注射していたそうです.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몸부림 치고 막 거부를 했습니다. 最初はもう反発してもう拒否していたんですね. 근데 점점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마약을 원하게 되잖아요. しかしだんだんそれが中毒になって女の子たちが自らそれを求め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들이 그 돈을 내고 스스로 마약을 이렇게 사게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でも後にはお金を出して自らそれを買うまで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러니까 그때부터 ですからその時から그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その店の人がこのように女の子たちに言ったそうです. 너희가 원해서 사는 거야. これは君たちが
欲しいから買ってるんだよ。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지. あなたが好きだからこれやってるんだよ。 너희들 경찰에게 들키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これがもし警察にバレたら君たちは一生牢屋に暮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たそうです。 그래서 여자들 이 어린 여자애들이 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女の子たちは全部自分たちが悪いんです自分のせいですと言っていたそうです。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치심과 자기들의 잘못에만 잡혀 있으니까 술집 주인의 악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自分たちの羞恥心そして在籍感に囚われていたためその店の人の悪さが見えなくてまた知らないのです。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このような在籍感恐れを持っていたのでその女の子たちは店から逃げて通報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 신고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通報すれば警察が来て捕まってくれるのに。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本当にこれ呆れた話なんですね。 그런데 원수 마귀가 바로 이러한 악한 술집주인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 しかし皆さん。 このような悪魔がまさにこのような店の人が店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に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혹시 죄책감 때문에 皆さん もし在籍感の故に 주여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심판해달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敵を 裁いてくださいと 叫べない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내가 원해서 지은 것도 내가 원해서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내 책임이다. 私が 내갔대 오카시타 쯤이모 알까라. 그래서 私の 責任다. 私が 悪かった.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참또 구야르타메레바 이이토. 그러면서 원수 마귀의 그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소노요니 오모떼 악마의 존재요. 소노마마 호떼 오이테이루 카타가 이라샤루노데쇼우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쿄노 미코토바 통해서 예수사마와 카타다리마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나다가타니이마스가神は速やかに彼らのために正しい裁きをしてくださいます。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しかし人の子が来た時果たして地上に信仰が見られるでしょうか。 여러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사 敵を 裁いてください。と 내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敵を 裁いてください。と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비 모토메르 것도가 신고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원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우타레베키 모노와 난데쇼우카.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모토 하나님의 미코코로 도리니 이키타이노니.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모토 하나님 예수사마오 아이시타이노니. 이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노 요노모노가 메니 하이리. 귀에 들리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미미니 키코에르 모노가 타에즈 와타샤츠노 코코로 우바테 이키마스. 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고 싶은데. 와타시노 코코로 예수사마노 코코로데 이빠이니 미타시테 호시이노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 세상 물질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노야 와타시노 코코로카라 카미사마노 코코로 오 우바테이쿠 경제적인 나야미 오모이가 아르 토이코토나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는 건강 걱정 자식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私の 心から 神様を 奪っていく 健康の 문제, 子供の 문제, いろんな 心配, 悩み 것도가 あるっ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ことが全て私たちにとっては訴えるべきものになるわけなんです. 그럴 때 자기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しかし自分のせいだと思わないで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出てきて 밤낮으로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昼も 夜も 呼び 求めてください. 나의 이 마음을 뺏는 이런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私の 心を 奪っていく この 物を 主よ 打った 主よ 裁いてください。と 세상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이러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この 世の こと で 奪われる しかない 私の 心を 主よ どうか 守ってください。と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の 内に ある 主からの 主から 来る 喜び で この 世を 打ち勝つ ことが できる ように 主よ してください。と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私は 弱くて 倒れる ことが ある としても 이러한 원수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주님에게 불붙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아이테오 사바이테くださいと 요르마 히르모 요비 모토메테くださ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끈질기게 담대히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츠코쿠 쯔요쿠 슈노 미마에니 우타에테 쿠다사이. 곤조를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곤조못에 막해나이데 이노리 지속ければ 하나님이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끼 ふさわしい 도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타카타니 이마스. 하나님은 스미야카니 우리들의 타이메니 타다시크 사바이테 쿠다사루. 또 약속의 미코토바가 타이켄 데키루 코토 신지마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소코노 오와리노 도끼니 우리의 이러한 원한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 敵を 사바이테 쿠다사루 카미사마 우리를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 敵を 심판해 주다사루 카미사마를 徹底的に 頼ることによって 결국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을 決して 落胆することなく 주가 주다사타 시메요 반드시 이루어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라지 나시도게테 유쿠 와타시토 미나사니 나루코토 슈노 미나니요테 축복します. 축복します.